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댄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템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스마트 템포를 이용해서 각 비트별로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변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템포 변화가 있는 경우 힌트 모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좀 더 구체적인 템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트랙을 하나를 준비해놨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곡,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때라는 곡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템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킵을 눌러주시고 스마트 템포 프로젝트 세팅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옵션에서 스무스드가 아닌 비트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클립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 전체에 대한 이 템포를 알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화면에서 2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스마트 템포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스마트 템포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템포를 봤을 때 이 BPM 카운터에서는 123 템포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variable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템포가 지속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지금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템포를 분석해서 이게 애널라이즈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12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템포에서는 128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템포가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트랜지언트가 분석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 모드를 켜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템포의 첫박 비트를 찾아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바로 힌트 모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는 스템을 또 분리를 해서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이 곡에 이 스템을 분할을 해서 이 드럼을 쫓아가서 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잠깐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곡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보냐면요. 우선은 보컬과 베이스 어더를 이제 뮤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지금 5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힌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템포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 첫 비트 부분에 지금 시작되는 곡이 있겠죠.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에 먼저 들어보면요. 자, 들어보면 자, 여기서 이제 힌트 모드에서 이제 힌트가 들어갈 때 부분은 템포 힌트를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snap to trans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센 부분에다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송폼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4분의 4박자가 되는 첫 부분을 한번 저희가 클릭을 하고 쭉 한번 가보면 되겠죠. 들어보면 자,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볼 겁니다. 이런 데다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2, 3, 4 계속 전주가 있는 부분 있죠. 그럼 이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운 비트에서 되는 부분들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원, 투, 여기서 들어가면서 어쩌다 마주친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는 부분 있고 쭉 가보는 거죠. 자, 보통 8마디로 가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인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일단 19마디에 여기 다운 비트가 되는 여기 이제 첫 박이 되는 부분에 여기가 이제 첫 박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 찍어주고 1, 2, 3, 4, 2, 2, 3, 4 되는 부분에 강박에 맞춰서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도 다운 비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1, 2, 3, 4, 5, 5 되겠죠. 이런 데 하나씩 되게 찍어주면 더 좋을 거예요. 1, 2, 3, 4, 1, 2. 여기서 보면 이제 박자가 4분의 6박자에서 4분의 4박자로 바뀌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4분의 6으로 바꿔주시고 1, 2, 3, 4, 1,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이 부분이 다시 이제 4분의 4박자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다른 힌트, 4분의 4박자입니다. 라는 힌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4분의 4박자가 좀 나오거든요. 뚜은 하고, 보면 이런 데서 되겠죠. 이 필이 있는 부분 다음을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또 다음 비트에 또 4분의 4박자 힌트를 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가 다음 비트인데 여기라고 되는, 얘는 우기네요. 그럼 좀 더 크게 해서. 여기에 다음 비트가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스냅 투 트랜지언트를 해가지고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2, 2 간주가 이제 첫 번째 간주가 나오죠.
2, 3, 4. 여기도 이제 다음 비트가 나오겠죠. 자, 여기도 여기도 다음 비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2, 3, 4, 5, 6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또 같은 방법으로 좀 크게 봐서요. 여기에도 여기에 4분의 6 박자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4분의 4 박자를 찍어주면 되겠죠. 4분의 4 박자, 4분의 6 박자가 됩니다.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 곡에 대한 힌트를. 자, 1, 2, 1, 2, 3, 1, 3. 여기 또 똑같죠. 그럼 여기 또 똑같이 여기가 아니라 3, 여기 되겠죠. 여기 들고 아마 솔로 같죠? 여기도 다시 힌트 3, 4, 1, 2, 3, 4, 1, 2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4번 6박자로 또 표시해 주고요. 4분의 6, 그 다음에 여기 또 down 한 다음에 다운 비트가 또 있겠죠. 그럼 여기에 down 하는데 여기다가 또 4분의 4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뒷부분은 이제 4분의 6, 4분의 4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변화된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ly, change를 했고 여기 지금 이 region tempo를 project tempo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리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는 템포의 변화에 따라서 4분의 6, 4분의 4, 4분의 6, 4분의 4, 4분의 6, 4분의 4 이런 식으로 템포에 대한 변화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들어보게 되면 2, 4, 2 정확하게 템포에 맞춰서 이 템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로직 안에서 이 템포 분석을 이용한 어떤 힌트 포인트, 힌트 모드라고 하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곡에 대한 이 박자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되면은 아마 로직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아 여기는 몇 마디 몇 마디구나 이런 거를 알아서 분석하게 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마커를 좀 저희가 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마커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주부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 부분 전주가 되죠. 베이스랑 같이 들어볼까요? 베이스랑 같이 한번. 자, 한번 들어가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여기 인트로가 되겠고 짝짝 되는 이 부분이 들릴 겁니다. 2, 3, 4 계속 전주가 나오죠. 각 비트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1, 2, 3, 4 벌써 A 파트를 볼게요. ABA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하고 B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4분의 6 박자가 보이죠? 3, 4, 1, 2 다시 A로 돌아가고요. 그럼 여기 또 이제 옵션 해가지고 3, 4, 2, 3, 4 정확히 8마디 나오겠죠. 그러면은 쉬프트 이제 패스트 포워드를 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기 정확한 마디 수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 3, 4, 5, 6, 7, 8, 2, 3, 4 다음 이제 인터로드 1, 2, 3, 4, 2, 3, 4 두 번째 A 파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이제 8마디를 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옵션 찍고 B 파트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뚠딱뚠딱 여기도 또 찍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A가 또 되겠죠.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1, 2, 3, 4 여기는 이제 간주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솔로, 신스 솔로가 있는 부분이니까 신스 솔로라고 하겠습니다. 2, 3, 4, 2, 2 그럼 여기도 1 패스트 포워드를 한 번 가는 걸 하게 되면 여기 역시도 다시 이제 B로 들어갔죠. 그럼 여기 4분의 6작 끝나는 데서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다시 A로 돌아갈 겁니다. 또 인가바드 여기서 이제 엔딩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지막에 옵션 누르고 해서 엔딩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 하나의 곡에 대한 이 템포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음악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이어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베이스,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세션 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것을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더 리얼한 그런 감을 줄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